내 아코디언 모서리가 깨어져가지고 훼손이 될 부분을 지금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깨져가지고 완전히 손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살이 드러났는데 모서리가 완전히 달아나버렸죠. 그래서 그걸 다시 기계를 가지고 복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복원을 다 해놓고 나면은 감쪽같이 돼요. 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뭐 도장 바대를 가지고 발라가지고 복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런 기계가 나와가지고 살을 입히죠. 입혀가지고 펴가지고 그래서 페이퍼로 갈아가지고 복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그 여기 모서리 이쪽 모서리인가 좀 표도 잘안 납니다. 이쪽 모서리 깨진 거, 여기 완전히 손상된 걸싹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디 부딪혀 가지고 깨졌을 때 아코디언 손상됐을 때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그 동영상 찍어가 보여드렸듯이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뭐 3D 그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변형인데 그렇게 복구가 되니까요. 가져오시면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 복구하던 이 악기 원래 보면은 악기에 쭉저 음색 전자오르간 같은 음색 키가 쫙 있습니다. 이거 원래 미디용 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안에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죠. 한 16kg 나가던 걸싹 드러내니까 지금 12kg가 나갑니다. 그런데 악기는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좋은데 무게 때문에 무게가 지금 12kg 나와요. 다 드러내도. 그래서 수리를 해가지고 한번 복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제가 복구는 포기를 했습니다. 복구를 했고 3열이고요. 120에서 41 건반이고 3열이라도 음색이 굉장히 예쁩니다. 원래 굉장히 비싼 악기였기 때문에 겸용이었죠. 제가 좋다는 게 음색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이스도 그렇고 상당히 악기가 엄청나게 비싼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앰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드러내 버렸기 때문에. 키가 좀 크고 무게에 감당되는 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싸게 드릴 테니까 이태리 오리지널 이런 악기 이제 한계가 있죠. 키가 좀 크시고 무게가 감당이 되시는 분이라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감당이 되시는 분은 150만 원을 드릴게요. 거의 150만 원 같은 거 제가 수입해 들어온 원가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디를 고쳐가지고 쓰려 했는데 안 됐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고요. 시간은 꼭 제깍제깍 가고 있고, 국내 악기 지금 샘플링 들어갔는데 아마 이달 말 안에 샘플이 나오지 싶은데 나오면은 한대 제작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추석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